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지난 EPC 위키를 통해 크고 복잡한 플랜트를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투입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EPC 산업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프로젝트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업무 기능별로 적정 인력을 뿌리고 다양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처럼 고도의 관리 역량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수행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EPC 위키 네 번째 궁금증,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 관리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된 인력을 뜻하는 프로젝트 수행 조직. 각 EPC 기업들이 자체적인 특징들을 반영한 개별적인 프로젝트 수행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직도를 바탕으로 키 퍼슨이라고 불리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직도 위쪽에 위치한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자로, 한마디로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 책임자예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프로젝트를 지휘, 감독하고 대외적인 조정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는 역할인데요. 즉,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총괄 관리 책임자인 PM 하에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인 PCM이 있어요. PM이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하면 PCM은 선장에게 보고하는 항해사의 역할인데요. 주로 프로젝트 실행에서 비용, 스케줄, 다큐먼트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예산, 완료 시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 다음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와 프로큐어먼트 조달, 컨스트럭션 공사를 담당하는 EPC의 각 책임자가 있어요. 먼저 설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EM이라고 하는데요. EM은 설계 일정에 따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설계 공종별 산출물 관리 및 사업주와의 EPC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요. 또한 공정, 토목, 건축, 기계, 장치, 공간, 전기, 제어 등의 설계 공종을 리드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인 리드 엔지니어 LE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적 사항들을 총괄해요. 조달 관리자인 프로큐어먼트 매니저 PRM은 프로젝트의 조달 관련 예산, 일정, 품질, 계약을 총괄 관리해요. 각 공종별 구매와 공정 관리를 주도하는 조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구매 전반의 사항들을 총괄해요. 그리고 공사를 관리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저 CM은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사와 관련된 업무와 예산, 일정 및 품질, 클레임 등을 총괄 관리하는데요. 또한 프로젝트 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 원가 관리 등과 같은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프로젝트 책임자인 PM과 협력해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예요. 마지막 프로젝트 엔지니어 PE는 사업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괄 책임자인 PM이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하며 각 공종에 대한 설계 산출물, 기자재 조달, 공사 일정 및 비용 관리를 진행해요. 이러한 주요 책임자들인 키퍼슨들 외에도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해 같이 일하는 모든 인원을 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라고 일컬어요. 이렇게 삼성 E&A와 같은 EPC 기업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EPC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